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만나볼 성경 인물은 그들 사이에서 전혀 뜻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 하갈인데요. 아들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인생이 격변하게 되잖아요.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만 아니었어도 잘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들 낳아줬더니 원성 들어 쫓겨나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니 그럴만한 게 그냥 살아도 아브라함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좀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지 굳이 아유 하갈이랑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종의 그 자식을 갖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가출까지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본인이 끌어당겼다가 본인이 내쫓았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리고 하갈도 좀 그런 게 아니 왜 그렇게 막 콧대 도도하게 가만히 좀 있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나. 네. 아 근데 적어도 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잉태하게 될 거란 사실을 직접 듣게 됐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성급한 그 사라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괜한 고생을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죠? 얼마나 싸워요. 네.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시발점이 된 것이 하갈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짤막하게. 오늘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비극.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사례는 사례대로, 그리고 하갈은 하갈대로. 어떤 그 연약함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또 아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픔까지도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하갈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각 체형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옷을 빌려 입으면 굉장히 떼뚱해 보이고 아마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갈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아픔을 통해서 하갈에게 꼭 맞는 맞춤형 은혜를 하갈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비단 억울한 일을 당한 여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갈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만 어울리는 그 꼭 맞는 맞춤형 은혜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네. 또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이야기 이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면 안 싸운다고요? 없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그 전에도 싸웠고 그 후에도 싸웠고 다른 인디안도 싸우고 보트족도 싸우고 싸워요 사람들은. 이스마엘 안 낳았어도 싸워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에게는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셨던 걸까? 오늘 설교와 문답 토크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수 목사님부터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서로 대할 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좋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더 좋고 좀 덜 좋은 그런 관계가 있죠. 하갈과 사라,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어느 쪽이 좋은가요? 마음에 가나요? 당연히 사라. 당연히 사라. 당연히 사라네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면요? 이삭. 주인공 같아서. 왜 그럴까요? 맞아요. 네. 이 주인공이 된 것은 이들이 이제 선민이라는 개념이 있죠. 물론 선민이 아직 확립되지는 않은 때예요. 야곱의 후손이 나지 않았으니까. 선민의 줄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또 사라는 정실이고 또 이삭은 적자예요. 근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미움받을 조건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죠. 하갈은 애굽의 여인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어쩌면 그 상징적인 인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계속 홀대를 받아도 될까요? 여긴 좀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개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선민을 정하세만 되었을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밖에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마태복음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뽑으신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이라는 얘기죠. 그건 특권이 아니에요. 목사가 특권인가요? 목사 특권 아니에요. 찬양사역이 특권인가요? 특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막 현대 이스라엘도 보면 거의 그쪽이면 시끌시끌하죠. 어떤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메시아가 올 거야.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면은 자유세계처럼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특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지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셨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바뀌죠. 하갈이 불만을 품고 도망갔어요. 집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서 뭐였을까요? 책망을 하고 추궁을 하고 꾸짖고 그러셨나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 생략도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토닥이고 다독이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타이르죠. 집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타이르죠.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룰 거다.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 약속을 이 하갈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갈을 박대하지 아니하셨어요. 구엘라에로이 돌보시고 보듬으시고 그 흐름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픔을 어려움을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대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세기 21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중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에도 이제 죽을 지경이 됐죠. 그때 하나님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죽입니까? 이제 죽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가져가신 것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스마엘 그 아픔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마엘 아마 15살쯤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물도 없고 그런 사막에서 죽어갈 때 그 엄마의 심정 하갈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기도를 들었다 하기 전에 이스마엘의 아픔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도 약속 지키세요. 이방인이 선민이 따지지 않냐세요.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형제가 나중에 싸우리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거기 자꾸 우리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그 인간의 생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징벌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걸로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공평하게 역사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붙들어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토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창세기를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갈은 성도들에게 크게 조명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냥 불쌍하게만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지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단순히 사라의 몸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준 그런 대리모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갈의 인생을 조명해 볼 때에 정말 연약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형이 되는 인생이 바로 하갈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미움을 사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 마음이 되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절망과 아픔에 빠진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말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6장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라고 기록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를 만나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크게 임팩트가 없는 표현입니다. 좀 잔잔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 NIV로 보게 되면 meet, 만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find, 찾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하갈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그 하갈,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주목하고 계셨고 그가 가장 어렵고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갈과 같은 정말 광야에 버려진 것만 같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고독한 시간은 그저 우리가 아파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삶은요, 이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요. 제가 만약 이 자리에 파란 색깔 안경을 끼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바라보면 다 파랗게 보일 겁니다. 아무리 메이크업 잘해놔도 다 파랗게 보여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을 만나게 되면 절망, 고난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내 삶을 바라본다는 거죠. 나는 불쌍해.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야, 힘든 사람이야, 이렇게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광야를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창, 믿음의 프레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프레임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통과해야 되는 그 광야를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광야가 절망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find out, 찾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CBS 올 포 원 시청자 모든 분들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독해력을 소유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여종이라고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죠. 창세기 16장 8절 말씀.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갈과 굉장히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부를 때 제이라 반가워 이런 식으로 저를 부르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 야 저분들 되게 친한 사이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바라볼 거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누가 내 이름 모르면 되게 조금 마음 상하겠죠. 네. 어디 나가서 봤는데 누구시더라 이러면 굉장히 상처받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인과율을 적용을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는데 나 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해서 상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못한다고 해서 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파할 때에 나와 같이 아파해 주시고 내가 기뻐할 때에 그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 지금 이 하갈과 같이 버림받았다라는 깊은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셔서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광야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갈을 찾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를 지나야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그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담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될까요? 아니야. 그 안에서 맨날 싸울걸요. 그래서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담을 쌓아요. 우리 삶 속에 가족, 민족, 국가 그리고 종교. 이 담장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대감을 느낄 수 있고 소속감을 통해서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연대와 소속감만 강조하다 보면 담장 밖의 사람들에게 배타적 성향을 보일 수 있겠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아브라함의 기사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인, 유대교, 이슬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이 세 종교의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지체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먼저 나서죠. 나서서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젊은 우리 종 여종 가운데 한 명을 통해서 대를 이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침묵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종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처부로 드렸고 그리고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나름대로 잘 진행돼 왔어요. 근데 문제가 시작돼요.
아이를 잉태하게 되니까 이 하갈의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사례를 없인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례는 자신이 결정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당황했어요. 그래서 누구에 갔을까요? 아브라함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쓱 뒤로 빠져요. 자기는 삼자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시작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거기에 책임 없다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서니까 결국 사례는 자기에게 주어진 위임된 힘으로 하갈을 쫓아내요. 더군다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여인을. 결국은요, 잘못된 신앙인들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하갈. 물론 하갈도 잘못했어요. 사례에게 가장 큰 아픔은 아이를 못 낳는 것인데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그 아픈 곳을 건드리니까 결국 상황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갈의 아픔에는 하갈의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연약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상처를 준 결과 더 커지게 되고 이 모든 부담은 가장 약한 하갈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오죠. 가출한 거예요. 광야로 나옵니다. 거기서 추위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네가 참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좀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요. 좋은 담을 한번 쌓아보라고요. 내가 너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다 들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이제는 내가 너의 담이 되어줄 테니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때 하갈이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볼게요.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집트 여인이에요. 아브라함 집에 종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첫 번째 사람이자 유일한 사람이에요. 삶이 무너져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삶이 회복됩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담이 되어 주겠다. 돌아가서 너의 무너진 담을 고치고 새롭게 담을 쌓아라. 그래서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뭘까요? 살면서 그것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담이 되시는, 그때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 아닐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담을 허시고 그 담이 되어 주셨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것 아닐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이에 높게 쌓아져서 서로 싸우게 만들었던 담을 허무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담이 되어 주신. 그래서 한민복 시인의 시에 보면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인생을 살면서 경계가 없을 수 없지만 그 경계가 꽃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사이에는 꽃보다 더 좋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이 되어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너진 담을 쌓고 더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서로 불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너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셔서 다시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
주목하고 계셨고 또 찾아오셨구나라는 데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또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하갈의 하나님을 우리 좀 더 깊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하갈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의 또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됐고 또 그 후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바른 대처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또 자녀의 이름을 주시고 이토록 이렇게 그래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내려진 이유와 까닭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걸 따지고 보라고 하면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하갈도 많고요. 이스라엘도 많아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대체로 뭐 일상적인 삶의 인과 법칙을 적용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에는 반드시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된 것, 피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잘 된 걸 거야. 근데 이게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삶의 필드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은혜의 영역에서는 아까 맞아요. 임종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갈이 약속받지 못한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하갈이 사라를 우습게 여겨서 은혜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정말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람이 너무나 폭좁게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사인 저 포함해서 이 인과법칙 적용하면 여기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토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적 교통정리가 되면 참 편합니다. 왜 하나님이 동방현주만 이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왜 저렇게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을까? 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갈도 마찬가지이다. 네. 뭐 아브라함도 사라도 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겠습니까? 다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게 예쁘게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뭔가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성교학에서는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포텐셜 브라더훗이라는 말이 있어요. 잠재적 형제의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하갈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만 하면 언제라도 내 형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능성의 형제 이렇게 얘기해요. 네. Potential brotherhood. 이게 성교학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우리와 뭐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눈으로 또 우리 주위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끝까지 보살피시는 거라면 그냥 사라랑 또 이삭이랑 화해시켜가지고 같이 좀 살게 해주셨으면은 그렇죠. 그것도 참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쫓겨나게 해가지고 그래도 보살피겠다 이러셨던 건지
쫓아내신 건 조금 너무 매정하신 것 같기도 하시거든요. 네. 뭐 공평하게 사랑을 해주신 거지만 뭔가 편애도 있으신 것 같고 그 은혜야 우리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일 목사님. 네,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질서 정연하게 네. 살았으면 그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갈과 이스마엘의 관점이 아니라 이번엔 그 관점을 잠깐 돌려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없이 거둬들인 그 열매가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잡음을 일으키는지를 믿음의 후대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 내면에도 이스마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라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아이들이 집에서 싸우면 그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나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서로 머리채 붙잡고 싸우면 그 막 여간 거슬리는 게 맞아요. 아닐 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항상 이 두 키워드의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영적인 생각인 그 이삭이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처럼 그냥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내 본능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이삭이 날마다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열매로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 아마 아브라함도 굉장히 이스마엘 쫓아내면서 마음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을 길렀고 그래도 내 피붙인데 그 쫓아낼 때 그냥 마음이 담담했다는 건 사람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후대들에게. 우리 내면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 아프고 어려워도 육체의 소욕인 이스마엘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게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쫓겨나길 잘한 것 같아요. 그 점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하갈이 도망쳤을 때는 거기는 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의사 표시는 없어요 없는데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려 보내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거든요. 아브라함도 내버려 두고 뭐 좀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생각한다면 처음에 도망갔을 때 내버려 뒀으면 이스마엘은 사생아가 돼요. 뿌리가 없어져요. 근데 15살쯤 되었을 때는 자기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이 두 가지 경우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선민의식과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는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될지 임종수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아브라함의 사라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문제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 앞서 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후손을 자처하고 있고 또 이 유대 이스라엘도 아브라함 후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같이 똑같이 동의 토라를 존중을 그렇죠. 해요. 네. 이슬람도 토라를 존중하고 똑같이. 이슬람에는 다만 이제 꾸란이 더 덧붙여 있습니다만은 네. 존중하면서 서로 이제 아브라함 후손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요즘 자꾸 관심들을 가지는데 염두에 두고 생각할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 아니라는 점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의 그 이스마엘은 모두가 이 아랍 쪽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랍은 이슬람권은 그 당시에도 알듯이 애굽 쪽도 거기 끼어 있고요. 그렇죠. 또 모압, 암몬, 뭐 심지어 에서의 후손 에돔 쪽도 다 거기 끼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외에도 모든 종족이 끼어 있고 그 당시에 그걸 꼭 그렇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어요. 그 점을 자꾸 지금도 자꾸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저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까? 글쎄 말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카로스의 이론을 좀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있어요. 즉 혼돈 무질서 속에서의 논리적인 어떤 질서. 우리가 볼 때는 혼돈과 무질서 같지만은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도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혼돈한 것 같고 무질서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카로스 이론은 종종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오늘 하갈 편을 하면서 하갈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난 게 아니라 이제 파인드 찾아서 만나 주셨을 때 그 감격이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이 택한 자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이고 또 종이고 내쳐진 소외된 자에게 친히 찾아와서 꽃담이 되어주신 일이 성경에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채영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담을 그저 자기들의 은신처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편지할 때 민족주의로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나가 그런 거 아닐까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가서 네가 가서 먼저 심판의 소식을 전해라. 안 그러면 다 거기네 멸망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요 거기를.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쟤네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쟤네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라고 저기는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먼저 가시잖아요. 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꽃담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선교 역사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오늘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선교사님들 모였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일본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대요. 선교대회를 하면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난리 난대요. 뭐 중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그냥 뭐 그러는데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기도 소리가 줄어든대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가야 될 곳이 그런 곳이 아닐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의 어떤 구원의 담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것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사실은 그곳에 가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하갈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구원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늘 아웅다웅하기 바쁘고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신앙을 가지고 우리 또 열심히 기도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하갈처럼 돌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또 당황하게 될 텐데 목사님들 오늘 돌발 질문은 또 어떤 돌발 질문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제가 한번 또 당황시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돌발 질문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해서 고생하고 혼쭐 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많다. 있다. 많다. 먼저 진짜 있다, 많다. 맞습니다. 그리고 많으신 임채용 목사님부터 한번.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까지 한번. 너무 많아서 추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추려요. 네. 추려야 네. 돼요, 지금 제가. 다른 분이 먼저 좀 말씀하시죠. 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유학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너무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이 모일 때는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한 45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야, 또 죄송하다라는 사과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지만 나 같은 괜찮은 사람이 교회 하겠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모이는구나.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남은 12명의 그 학생들도 굉장히 잘 훈련된 학생들이었는데 이 목회는 영적인 영역인데 자꾸만 육적인 영역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시고 처음에 세 명만 남아서 교회를 이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그때 경험했던 그 실제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그 바닥이 어딘지 모를 만큼 저를 쭉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몰아가시고 그렇게 나의 실체와 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크게 혼쭐 났었고요. 그때부터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너무 좋은 어떤 목사로서의 큰 레슨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은 한 번 그 후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았다. 아니, 저도 많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 많습니다. 교만해요. 근데 처음에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아까 얘기 중에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저도 미국에서 30살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교회가 금방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나는 목회 자격이 없구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사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서 내가 올라가서 우리 제 아내하고도 얘기하고 이제 사임하고 우리 공부하라, 공부나 더 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가서 얘기하려고 가는데 마침 거기 나오던 대학생 그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오늘부로 내가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그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를 해봤냐 그러는데 하긴 했죠. 그 뭐 기도 안 했겠어요 목사가 뭐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나 힘들어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난 못 안 할래요라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냥 올라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 그 청년의 그 이야기가 제 마음 속에 그냥 굉장히 울림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예배 인도를 못하고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청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제가 한 달 동안 더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 10년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라고 뜻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뭔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날마다 교인들은 목사가 결정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참 그게 부담인 것 같아요. 사라처럼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이 또 맞을 것 같은 때도 있고요. 또 하갈처럼 잠시 우쭐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을 또 오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 잠깐은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고생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 붙잡고 갈 때 좁은 길 같지만 또 넓은 길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부엘라 헤로이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은혜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울고 이렇게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파인드 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조금 더 나눠주시면 저는 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 더 노리고 싶네요. 우리 목사님들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꿈이라도 한번 꾸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 꿈을 꾼 것은 50년 전 한 번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때에 따라 굶기도 하고 소위 금식기도라는 것을 한 일주일씩은 여러 번 했죠. 셀 수도 없을 만큼 했어요.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종수야 부르는 음성도 못 들어봤고요.
나역이 있다 하시는 말씀도 못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지 될 그때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네, 인간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성적으로 봐서는 이 오른쪽이 좋은데 왼쪽을 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게 후회스럽지 않은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하는데 그 천사의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때로는 제 아내가 있었고요. 제 아이들이 있었고요. 때로는 아주 연약한 교우가 내 눈에 비치는 교우가 있었고요.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속에서 만나는 그런 교우들이죠. 때로는 교회에서 중진으로 활동하는 장로님이 천사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때로는 아주 열정적인 제가 어린이 사역을 먼저 시작했는데 어린이 교회가 필요하고 떠들어대기만 했지 저는 상당히 좀 심약한 사람이에요. 그 일 못 벌려요. 근데 제 옆에 하나님께서 천사 아주 열정적인 천사를 한 두 곳 보내주셔가지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만둘 때가 이제 뭐 유명한 잡지는 아니지만 월간지 편집장을 할 때인데 그 확 대동댕이 치고 오늘 갑자기 나 이제 그만둬 하고서는 가서 어린이 교회 한다고 교파도 교단도 없는 어린이 교회 다섯 자로 교회를 시작한 것도 내 결정이라기보다 옆에 그 열정적인 일꾼들 둘이서 저를 부추겨서 돌이켜보니까 아 그들이 천사였었구나 저는 그런 정도입니다. 좀 너무나 좀 신비한 얘기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최고로 신비한 제대로 만났어요. 네. 목회하다 보면 이제 이런 위기들이 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아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죠. 목회자들은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건축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면들이 있어서 저도 실수한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 나는 목회자로서 준비가 덜 됐다. 두 번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교무처장이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 학기 강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아, 강의 어렵다 그랬더니 아 근데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과목이 뭐냐 그랬더니 목회 리더십이래요.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 이제 웃었어요. 웃으면서 아 이게 목회 리더십 때문에 내가 그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목회 리더십을 강의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연락 주시죠.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아 그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시나? 힘들지만 저에게 또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했거든요. 아, 그걸 통해 제가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공부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 계기가 돼서 돌아보면 아까 저는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뭐 이름 불러주신 저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셨던 네,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물론 우리 두 분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목회 경험도 짧고 저는 이제 막 한창 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원치 않는 오해 때문에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성도인데 사람이 무섭고 두렵고 사람이 싫은 거예요. 다 뭐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산책로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이라 내가 너를 다 안다라는 그 선명한 음성을 제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사람 누구에게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쏟아낼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제가 그 산책로에 앉아서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좀 이상하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지나온 너의 삶을 과정을 복기하라. 바둑에 보면 복기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수를 다시 놓으면서 이때 이렇게 했으면 이게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하나 점검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새 출발을 하고 다시금 일어섰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다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또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틀림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과정을 시리즈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다시금 저도 힘을 얻고 그리고 온 교회가 전화 위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는 거죠? 제이라 이렇게 그렇죠. 그건 네, 오늘 우리가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갈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봤는데요. 성경 속에 예전에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또 만나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면 좋겠고요. 오늘 끝인사 가슴 따뜻하게 외쳐보도록 하죠. 어떤 상황도 다 보고 계시는 내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보와